네, 장관님. 검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무혐의 말입니다. 지금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옆에 계신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 백을 선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 위원님께서 잘 거기에 아시다시피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에는 결손이 처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지금 거기 형법에 처벌하는 일단 경우는 알겠습니다. 있지만 지금 그 저는 부분은 차관에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너무 잘 하겠냐 그걸 물었습니다. 차관이 한들 부인이 명품백 누가 수수하면 하든 어떻게 일반 하겠냐? 형법에 해당 알겠습니다. 사항이 그만하십시오. 없으면 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 질문에 불가능한 내용 대해서 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여기에 계신 고위공직자들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를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공직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되지 부인도 않습니다. 처벌이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관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모두 여기에 계신 공직자 포함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거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을 땅에 떨어뜨린,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린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장관은 그 중대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과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 수심인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를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배우자 민간인은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그 민간인의 배우자가 민간인일 때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인 배우자가 공직자일 때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를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공직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하도록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금품을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차관이 만약에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차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이고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배우자를 통해서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이 봐줬지만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면 틀어주시죠. 조사를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천 개 샘플에서 5천 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맨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대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돌 받아올게 하고 민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까지 그런데 올라갔는데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 비용 국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어머.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예. 여사한테 도움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명태균 대표가 이제 금전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선 당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26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러 갔더니 돈을 못 받고 김영선 의원을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했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른바 반띵 세비 절반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용인갑에 가는 이원모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기된 의혹을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김영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철규, 이원모를 각각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무슨 범죄에 해당합니까? 지금 사실이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은 수사의 단서랑 정황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안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는 징역 2년에 처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라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답변 뭐 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답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수사하시겠습니까? 듣겠습니까? 기초적으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김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라면. 아, 기록을 보고 다양하게.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검사가 누구를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수사할 검사 지금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막 1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폄하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검사 없냐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네, 아까 대답 못 드린 부분인데 전현희 의원님께서 아까 뭐 공직자의 배우자는 돈 다 받아도 처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됐고요. 그 지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발언 시간 끝났어요. 그 수사 심의 결론이 자, 나면 장관님도, 그게 정답입니까? 장관님도요. 그럼 다음 또 발언 하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관님. 예, 제가 조금만 아니, 더 잠깐만요. 예. 어제도 그 청탁금지법 어제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을 읽어드렸어요.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그 수사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범법이라고 제가 어제 법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을 부정하시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은 예, 그만하시죠. 시간 지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 답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장관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법을
저희도 또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하지 마십시오. 전현희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의사 진행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관님도 자제하시고요. 어제 대법원 때 그 청탁금지법 조항 공직자 또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법조항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